어머니, 그 불쌍한 소자를 용서해 주십시오. 아니요, 대왕의 잘못이 아닙니다. 모두가, 모두가 이 어미의 잘못입니다. 내 남은 여생을 부처님 전에서 이 죄를 참회하며 살아갈 겁니다. 어머니, 어머니, 인문아, 넌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녔었기에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 중 그 누구보다 아끼고 자랑스러워하셨던 내 아우였다. 한데 네 어째 지금은 당 황제의 충견이 되어 아버님의 대업을 네 손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냐? 내가 앉아있는 용산이 탐이 났던 것이냐? 네 정녕 당 황제가 하사한 용포를 입고 신라의 군주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냐? 형님, 당은 당장이라도 백만의 군사를 사만으로 출병시킬 수 있는 강대한 나라요. 당 황제에게 맞선다면 살아벌이 함락되고 형님께서도 백제 폐지 의전하 고구려 폐지 보장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요. 나는 신라 왕실이 문을 닫고 신라 백성들이 당 황제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기에 당 황제의 신라왕 책봉을 받아들인 것이요. 그게 네 진심이냐? 그렇소. 그것이 아버님께서 선황제와 나당 동맹을 맺자 당군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하신 뜻일 것이오. 아버님께서 나당 동맹을 맺으신 뜻이 정녕 그런 것이었다면 아버님께서는 당 황제의 군사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고 사만 땅과 사만 백성들을 당 황실에 바쳤다는 오명을 씻지 못하실 것이다. 뭐요? 아버님께서는 사만의 백성들이 전란의 고통이 없는 화평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셨다. 그러셨기에 선 황제와 나당 동맹을 맺어 당 군사들의 힘을 빌어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신 것이다. 하나 아버님께서도 고구려와 백제가 평정되면 당 황제가 사만을 기미주로 삼기 위해 신라 정벌의 야욕을 드러낼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. 아버님께서는 사만의 화평을 누구보다도 원하셨지만 그 화평은 사만의 백성들이 당 황제와 맞서 싸워 흘린 피로만 지켜진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고구려와 백제 백성들의 힘을 합쳐 당 황제에게 맞서라는 유지를 남기신 것을 네 어찌 모르는 것이냐? 백성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오명과 치욕도 감수하시겠다던 아버님의 숭고한 뜻을 네 어찌 이렇듯 짓밟을 수 있단 말이냐? 내 지금 당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면 용상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을 것이지만 당 황제는 또다시 신라까지 기미주로 삼기 위해 야욕을 드러낼 것이다. 나는 당 황제의 야욕을 꺾을 길은 사만의 백성들이 한뜻으로 당 황제에게 맞서는 방도뿐이라는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 것이다. 그것이